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휴가를 떠난다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죠. 장시간 이동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그럴 때 쉬어갈 수 있는 휴가철 필수 코스, 바로 휴게소인데요. 되게 신기하고 잠깐이지만은 옛날 휴가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잘 꾸며놓으니까 휴게소로 휴가를 와도 될 것 같아요. 평범한 휴게소는 이제 안녕.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이색 휴게소들. 독특한 컨셉의 휴게소부터 짜릿한 킬링타임 즐길 수 있는 이색 휴게소까지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대구 군위에 있는 한 휴게소. 맛난 간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그런데 간판들이 예사롭지 않다? 레트로 향기 가득한 복고풍 휴게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 전통적인 휴게소는 고객들께서 잠시 쉬어가시는 곳, 요기를 하시는 곳, 화장실을 들리시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복고풍의 레트로적인 감성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또 다시 찾고 싶은 휴게소를 만들고자 싶어서 이렇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옛 군의 상징인 화본역 기차 모형부터 그 시절 향수 가득한 포스터와 연탄까지. 하루엔 도시락 올려주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옛 분위기에 손님들은 너도나도 사진 찍기 바쁜 모습인데. 요런 레트로 휴게소 어떤 것 같아요? 아, 여기 색다르고 다음에는 또 와보고 싶게 만들어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휴게소를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만큼 이렇게 이쁜 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뻐요. 반응 되게 좋습니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되게 신기해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가면 갈수록 입소문도 많이 타고 손님들도 많이 더 오고 계세요. 지난 시간과 새로운 시간이 섞이고 만나는 이곳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죠? 이색적으로 해놓으니까 아이가 일단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이렇게 웃고 있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추억에 화본역 그다음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 그 화로의 도시락 그다음에 CD판 또 있고요. 잠깐이지만은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다방이 요새 흔하게 볼 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인테리어를 또 오랜만에 보고 하니까 좀 정겹고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추억 가득한 이곳에는 특별한 메뉴도 있다는데요. 요 추억 세트가 그 주인공. 추억 세트는 옛날 스타일의 라면과 도시락의 조합 메뉴인데요. 따끈한 라면에 고춧가루 솔솔, 한입 뺏어먹고 싶은 비주얼. 그런데 먹진 않고 도시락을 대체 언제까지 흔들 거예요? 도시락을 왜 이렇게 흔드세요? 원래 추억의 도시락은 이렇게 흔들어서 먹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잘 섞인 도시락 역시 경험자의 실력. 뜨거운 라면도 후후 불어오르르. 추억의 도시락도 한 입 가들어지면 어느새 싹 사라진 음식, 그 맛도 추억만큼 맛났을까요? 처음 먹어봤는데 라면하고 도시락하고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레트로한 휴게소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물론 되게 맛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되게 좋은 많은 추억을 가지고 갑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군위의 또 다른 휴게소. 이곳 휴게소는 공장 컨셉으로 만든 이색 휴게소인데요. 은은한 분위기가 마치 카페 온 것 같죠? 신기한 마음에 만져도 보고 사진으로 이색적인 비주얼을 간직하는 사람들. 와보니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 휴게소인 줄 알고 왔는데 공장이라고 해서 좀 뭐지 잘못 왔나 싶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 꾸며놔서 신기했어요. 공구들 같은 것도 많이 사용돼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푹신한 소파 자리까지. 편안한 자리에서 푹 쉬고 충전했으며 휴게소에 빠질 수 없는 간식 타임. 바삭바삭 핫도그부터 국민 간식 떡볶이까지 총 출동. 저희 옛날 핫도그 두 개랑 매직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따끈하게 나온 간식은 달콤한 설탕 솔솔 뿌리고 내 입맛대로 소스 토핑해서 즐겨주면 더 맛있죠. 사람들의 휴게소 최애 간식은 뭘까요? 저는 소떡소떡인데요.
이게 떡이랑 소세지랑 조화도 좋고 치킨 소스가 맛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거 먹습니다. 보통 소세지 많이 먹고요. 뭐 핫바그 뭐 우동 뭐 이 정도 네, 간편하게 먹고 가는 편이에요. 한입 가득 꽉 차게 먹어줘야 진정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너도 나도 야무지게 먹는 모습인데. 이용객에게 휴게소는 어떤 공간일까요? 휴식처입니다. 휴식처. 자고 갈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저에게 있어서 휴게소는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충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고되게 받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항상 이 휴게소를 들리는데 이 휴게소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포를 푸는 그런 힐링하는 장소입니다. 기존의 휴게소의 어떤 공간을 탈피를 해서 고객들께서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오시면 입으로도 즐겁고 그리고 눈으로도 즐거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고 싶습니다. 힘차게 달려간 다음 장소는 경북 김천의 추풍령 휴게소. 1970년에 개장한 추풍령 휴게소는 대한민국 1호 휴게소인 만큼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하며 긴 세월을 보냈는데요. 사람들에게 추풍령 휴게소는 어떤 곳일까요? 리모델링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음식도 먹을만하고 지나가면서 자주 들려요. 이 휴게소에는 다른 휴게소에 없는 테마파크가 있어서 옵니다. 테마파크요? 네. 응? 휴게소에 테마파크가 있다고요?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면 우와, 정말 테마파크가 있다. 추풍령 휴게소와 김천시가 협업해서 만든 이곳 테마파크는 대형 놀이터부터 짜릿한 술을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까지 다 있다는데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행 가는 길에 아빠가 찾아보고 좋은 곳이 있다 해서 한번 들러봤어요.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는 우리나라 제1호 고속도로 휴게소인 추풍령 휴게소의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을 활용해 조성된 테마파크인데요. 장시간 운전에 지친 운전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초대형 야외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 작은 몸집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은 곳에서 스릴을 맛보는 짚라인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흔들흔들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는 꼬마 친구. 아니 무섭지 않아요? 조금 무섭긴 한데 스릴이 있어서 재밌어요. 저희가 그 세종에서 부산으로 가가지고요. 3시간 동안 가서 힘든데 이런 데가 있으면요. 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놀며 찌뿌둥했던 몸을 마음껏 움직여볼 수 있는 이곳. 지루하기만 했던 휴가길이 이제는 즐거워질 것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진 휴게소 속 테마파크.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 처음으로 여기 어드벤처 이용해봤는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너무 신나했고요. 짚라인도 타고 싶어 했던 건데 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안에 안쪽에 시설에도 여러 가지 놀거리가 있고 포토존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은 아이들하고 화장실만 가고 뭐 밥만 먹고 지나가던 곳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놀이도 하고 어른들은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도 마련된 다양한 놀이시설과 포토존. 즐거운 추억 사진으로 남기고 휴식 취해주면 에너지 충전 완료. 다양한 테마로 사람들을 기다리는 색다른 휴게소. 네, 이곳에 오셔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추억 쌓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편하게 쉬셔서 활력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길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졌던 휴게소의 활기찬 변신. 즐길 거리와 맛있는 먹거리가 모두 있는 이색 휴게소. 올여름 휴가는 이색 휴게소와 함께 기다려 휴게소야. 뜨거운 여름,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이곳은 어떠세요? 반려견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포항 여행. 지금부터 우리 댕댕이들과 행복한 추억 만들러 출발해 볼까요?
푸른 동해가 손짓하는 포항으로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 나온 사람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아서일까요? 견지도 반려견도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죠? 1,500만 반려인구 시대. 이제는 여행도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려 해도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견주들. 대형견이라서 무게 제한 있는데도 많고 또 좀 많이 좀 커가지고 쉽게 갈 수도 좀 많이 힘들고 받아주는데도 잘 없고 오늘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주 오기도 하고요. 여기 앞에 바닷가 산책하기도 좋고 저기 이제 사람이랑 강아지랑 분리된 공간도 있어도 좋고 타이밍도 친절하시고. 실컷 뛰어놀았으니 잠시 쉬어갈까요? 바닷가 근처에 자리한 한 카페. 이곳은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찾지만 최근에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카페를 만들고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카페는 동물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횟존을 따로 마련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바닷가에서 실컷 물놀이를 즐긴 견주들. 따로 마련된 횟존으로 향하는데요. 바닷물에 빠진 반려견들 샤워도 시켜주고 출출할까 밥도 챙기고 함께 광합성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넓고 독립된 공간이라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는 점이 이곳의 가장 큰 메리트네요.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제한돼 있는데 여기는 또 같이 올 수 있어서 또 좋고 바로 앞에 바다도 있어서 좋고 또 쉬어가기도 또 좋고 사장님이 되게 세심하셔서 해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위에 그늘막도 설치돼 있고 여름에도 이제 야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도 있어서 이제 아이들 이제 더울 때는 해촌 안에서 이제 시간 보낼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선선할 때는 밖에서 또 뛰어놀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실내도 완벽하게 독립된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견주를 따라온 댕댕이들도 이제 제법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나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강아지도 마음대로 풀어놔도 되고 오시는 견주분들도 다 강아지 케어를 잘 하셔가지고 편하게 노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잘 놀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안녕. 반려견과 함께 포항 여행. 이번에는 글램핑을 한번 즐겨볼 텐데요. 반려동물도 엄연한 가족의 일원. 당당하게 체크인하고 제대로 한번 글램핑을 즐겨보렵니다. 강아지랑 같이 글램핑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놀거리도 있고 바다도 바로 앞이고 그래서 여기 선택했어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깨끗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도 좋고 강아지 표정도 좋고. 사실 저희가 캠핑장을 두 번째 차렸는데요. 첫 번째 캠핑장을 차렸을 때 그 문의가 애견을 동반을 가능하다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애견 인구가 급증한다는 걸 알고 구룡포로 옮기면서 그 애견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기획해보고자 싶어서 이렇게 팩 중심으로 글램핑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돔 모양의 글램핑장 사이로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어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개별 풀장에서는 댕댕이와 함께 시원한 물놀이도 가능한 반려견 동반 글램핑.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많아지는데 보통 애견 카페 이런 데는 그냥 잔디만 있고 한데 이렇게 수영장 있는 곳은 처음 와봐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견 이름 뭐죠? 망치요. 망치는 좋아하던가요? 망치는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반려견 동반 글램핑장답게 반려견을 위한 욕조부터 사료 그릇, 전용 수건까지 구비돼 있으니 사료만 조금 챙기면 된다네요. 귀여운 댕댕이 밥도 줬으니 이제 꼬마 견주님도 밥 챙기자고요. 되게 맛있어요. 평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불멍에 바비큐까지 즐기며 본격적인 글램핑을 즐겨보는데요. 반려견도 견주에게도 이보다 더 멋진 밤이 또 있을까요? 오늘 강아지랑 같이 와서 그 원래 글램핑이 재밌긴 한데 강아지랑 같이 와서 재밌는 것 같고 진짜 뜻깊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놔두고 다녀서 항상 그게 신경이 쓰였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좋은 곳에 같이 와서 너무 좋았고요. 행복했어요. 개를 기르는 것 자체가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선택을 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내는 건데 사실 저희는 강아지가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만 봐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놓고 다닐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여건상 강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반려견들에 대한,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그 점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들이 보면 그냥 강아지고 동물인데 저희한테는 사실 막둥이입니다. 네. 자식을 낳은 적도 없는데 벌써 김씨성도 붙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온 가족이 함께 온 것 같아서 오늘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의 여유로움과 글램핑장에서의 특별한 추억까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포항 여행 올여름 꼭 한번 즐겨보세요.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상상력과 거침없는 창의력으로 똘똘 뭉친 전국의 발명 꿈나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코딩이랑 그런 걸 만들어놔야 돼.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꿈의 무대. 더 새로워지고 더 특별해진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볼까요? 전국의 발명 꿈나무들여 꿈을 펼쳐라. 올해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특별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전남교육이 쏘아올린 K-에듀의 신호탄.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마련됐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미래교육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알던 나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몰랐던 나라들도 새롭게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라들끼리 소통하는 그리고 교류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체험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전혀 체험해볼 수 없는 체험이니까 아이들에게 좀 호기심이라든지 창의력을 좀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하면서 사회성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무대로 펼쳐진 전국 발명 꿈나무들의 도전.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재밌는 체험이 우리 친구들의 발길을 붙잡는데요. 실시간 얼굴 변형이 가능한 홀로그램 부스에서 목포 MBC 메타휴먼 세아와 사진도 찍고 추억도 남기는 시간. 한번 해보니까 신기하고 엄청 재미있고 제가 만화로 나오니까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전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성장한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예선 심사를 통과한 대한민국 창의 인재들 48개 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구들과 다 함께 협력을 해서 영재문에 대해서 뭐 그냥 발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저번에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도미노가 잘 안 되고 계속 넘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대회 날에 도미노 안 쓰러지게 잘 준비해서 왔습니다. 케이옆은 화이팅! 멸명 어키쇼 화이팅! 화이팅! 전국 창의인재들의 발명축제답게 참가 학생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아바타 드로잉 퍼포먼서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축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드로잉 퍼포먼스에 푹 빠진 우리의 친구들. 잘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부담감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출발! 이제 실전입니다. 올해 미션 과제는 미래 학교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해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 교육을 표현하는 건데요. 일단 이때부터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꽉 끼워야 돼. 4 곱하기 4 곱하기 3. 우리 이기자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동안의 고민과 노력을 모두 쏟아붓는 참가자들. 비록 시간과 재료는 제한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만큼은 무한하게 펼쳐집니다. 전남 창의도전 페스티벌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여 기계적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우리가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빗면 또는 가속도 또는 뭐 이렇게 전자회로와 같은 과학적 원리도 이해해야 하고요. 올해는 글로컬 교육 박람회에 맞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지금 즉석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주어진 미션을 찾아서 지금 앞에 있는 이 구조물 안에 그 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것이 메타버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뛰어다니면서 네. 숨겨진 미션을 찾는 거죠. 올해 즉석 과제는 여수 오동도를 재현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미션을 직접 찾아야 하는데요. 찾았어. 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랑거리를 롤링볼 장치로 만들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창의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즉석 과제가 주어지자마자 평소 연습한 대로 팀원들과 협동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가자들. 빨리 찾아보. 길도 만들고 레일도 만들어 성장해가지고 빨리 잘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구조물 안에 총 6개의 미션을 수행하는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데요.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들에겐 도전이자 새로운 배움이 되겠죠? 지금 미션을 6가지를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레일 고정을 잘 시키고 막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딱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만들면 구슬이 잘 굴러갈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 지금 이거 굴리기만 하면 되는데 얘가 원래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안 치고 여기에 멈춰버려가지고 자꾸 이거 치게 만들려고요. 새로운 방법을 찾고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데요. 참가자들이 고민을 거듭하는 동안 만드는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현장에선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골드버그 장치로 해서 좀 기계적인 장치에 대한 그런 심사 요소가 들어갔다면 이제 저희가 코딩이나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 관련된 심사 기준이 좀 들어가서 뭐 코딩 로봇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심사 기준에 좀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글로컬이고 이제 지역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은 좀 더 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만드는 과정 봤는데 애들 좀 더 즐겁게 하는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느덧 대회 막바지. 되는지만 되는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속도가 느려지고 빨라지고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제발. 골드버그 장치와 코딩 로봇을 활용해 상상 속의 미래 학교를 현실로 만드는 발명 꿈나무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모습 정말 멋지네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같이 하니까 빨리 돼서 재밌기도 했고 뿌듯해요. 그래도 지금 다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서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너무 넘쳐나서 행복합니다. 수원대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 작품에서 잠시 떨어져 주시고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드디어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이 나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만든 미션 과제를 평가하는 시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디딤돌 됐어요. 자, 지역의 자랑거리가 안 됐어요. 그렇죠? 대한민국 창의인재들의 멋진 도전.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도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겁니다. 대회의 그 마지막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정 그 준비를 하면서 잘 단합도 맞았고 재밌게 같이 즐겼어요. 중간에서 끊긴 게 너무 아쉽고요. 아, 다음에 팀원들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아쉽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2024 창의도전 페스티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발명 꿈나무들의 힘찬 도전과 찬란하게 빛날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와 일본 도토리현이 자매결연을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로 닫혔던 뱃길이 2년 만에 열리면서 제가 오늘 그 기념으로 일본 도토리현에 뱃길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전 지금 캠핑장에 와 있는데요. 저 여기서 또 새로운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こちらの施設はですね、アクティビティ施設になっております。一番人気はですね、森の船の中にあるアリ地獄というポイントが、はい、一番人気です。じゃあ、一旦中心으로돌아갈것같은데요。너무재밌어보여요여기。ここもね、目玉ポイントでトランポリンが。 성인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이거 완전 이거 혼자 놀라니까 아쉬운데요. 어른 다섯 명까지도 충분하대요. 괜찮을까? 괜찮겠죠? 와 잠깐만. 살살 뛰셔야 돼요. 오케이, 네. 살살. 뛰세요. 뛰세요. 우와, 이게 뭐예요? 설마 이게 개미지옥인가요? 그래가 메인 아리지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도전. 이거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지?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어떻게 뛰실 거예요?
이렇게 뛰어서 올라가. 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여러분, 성공했어요! 아! 꽃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엄청 크대요. 일본 최대의 플라워 파크라고 써 있어요. 저게 저 정면에 보이는 게 플라워 돔이래요. 저렇게 글씨, 꽃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여기 지금 이 길이 양쪽으로 난이 다 쫙 있어서 지금 꽃향이 가득해요, 길에. 너무 기분 좋은 향이 납니다. 그런 향수로 만든 인공적인 향이 아니어서 더 지금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정말 정글 같아요. 정글처럼 막 우거진 나무들이 있고요. 살짝 습지에 살 것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네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지나서 가자. 아고떼가 나온다. 아고떼! 와, 여기 오니까 진짜 꽃축제 온 것 같아요. 그 평창에서 백일홍 축제 하시는 거 아시나요? 마치 거기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또 저쪽으로 보시면 다이센 산이 보이는데 다이센 산 꼭대기에 오늘은 구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운치 있고 멋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신발을 벗겼다세요. 네. 머리 조심하세요. 네. 머리 조심하세요. 네. 여기가 원래는 예전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해자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주민분들이 관광지 코스로 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 배가 지금 해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물가 고타이 됐다. 아, 거기만에 대략 1.2m から 1.5mぐらいです。 で、 深いところでも現在では 2m程度 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던데 그 이유가 이 성을 지킬 때 적들이 안을 실제로 많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리려고 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너무 하나 비웃기네. 오, 내려갔다. 머리 조심하세요. 네. 머리 조심하세요. 다 같이 누워요. 이 지붕 바로 위로 다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와, 더 싫은다. 와. 꽃피는 동메소메 봄이와 꽃만 그리움의 현재요. という感じかな? 오, すごいね. どうも. 이네. 아이,ありがとう.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 와, 저 이 배를 타보니까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우면서 엄청나게 안쪽은 스펙타클한 노래도 부르고 들어 눕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저기 저 소 다 몰려 있어요. 산에 구름도 걸려 있고. 우와. 도토리언이랑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더니 강원도랑 또 진짜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관령에도 그렇고. 근데 여기도 이렇게 목장이 있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또 나네요.
すみません. これ soft ice cream 1つ ください. 지금 너무 신났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나요? 너무 신났어요. 아리가토우자이마스. 되게 진하면서 그렇다고 텁텁하지는 않은 그런 맛이. 근데 계속 우유가 되어 흩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에. 안 돼. 그래 조금 더 줘. 조용하게 더 하스라이 네 눈에 담아줄 뿐이라면 옅은 깜빡임에 이 빛이 내 숨을 쏟아내면 내 작은 달이 저 별이 폭탈마 있기를 찰나엔 흐려도 괜찮을 거야 홀로 빛을 광주 소재의 한 대학교. 최근 이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 학생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본 이들은 누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해당 사건을 보도한 교내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사망한 학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내용입니다. 5월 22일에 유학생이 나체로 이제 학내를 돌아다닌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무슨 상황인 건지 좀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이 소식은 짧은 시간 안에 퍼져나갔고 해당 학생은 공연 음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은 북구 경찰서에 연락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라고 해서 풀려나셨고 기숙사에 돌아가서 혼자 계셨는데 그 다음 날에 그 유학생이 생활관에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사고. 하지만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학생들은 사망한 친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7일 추모 집회를 열었고 8가지의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찰과 학교의 대응 평가, 연구 환경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I meet him in prayer room because he was Muslim and I'm also Muslim. So sometimes he came there to participate in prayer. So actually in here around I think around 150 or 200 I don't know exactly international student and some postdoctoral researcher also together gathered in here in the campus. And when we come to here all of the student was one point gathered. That we need some support. Actually, sometimes some international students come in Korea or any other country, actually. So sometimes they don't have the support in the academic side that how they can get started their work or something. Because in the lab, always there is some stress, there is some workload that to get some result or something. It's normal.
But some international students, they don't know how to handle it. They try to understand some people, but for language problem, sometimes they could not able to make understanding with the other student, lab students. So that time may be more depressed or something. 현재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5,600여 명.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줄어들며 지역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18년부터 계속 여기서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친구들 10명 정도 다 한국분이. 네, 저는 밖에 외국인 없어요. 저희 좀 한국 사무실 문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적응시기가 좀 걸렸어요. 인간관계 성분도 있어요. 인간관계. 외국 친구들, 인도 친구, 러시아 친구, 아프리카 친구들 좀 아시아 문화 좀 잘 모르니까 항상 문화 충격이 받아요. 당연한 원인은 언어예요. 왜냐하면 병원 학할 때 저희가 한국 병원 등급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항상 바로 전대병원 가요. 저는 한번 전대병원 거절을 받았어요. 동아리의 경우는 대학원생 동아리 청소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외국인 유학생들. 네. 기본적인 정보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이들을 위한 좀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When the guy cycled in the campus nakedly, right? So that time when the police took him, maybe we feel as an international student, he could have some more mental support in the hospital, not to get him discharged to the dormitory, right? Because if he has already depressed, and that time he, all the people through the newspaper is published, right? Maybe he feel more alone and more discomfort, right? So maybe in this some kind of reason, maybe there should be more facility to keep in hospitalization for a time of period like 2-3 weeks, we don't know, so that he could be more strong able and then come back to the normal life or something. We feel that. Come to the South Korea is like a dream, right? In here he's struggling and he has no option to come back. Maybe he has some financial problem or personal problem and also academic problem. 학교에도 유학생들을 위한 제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죠. 사실 외국인 유학생 동아리라든지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있어요. 있는데 그게 잘 되어가고 있나 그런 것들까지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좀 더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n here, I don't know there is any support or not. So maybe there need should be more awareness so the international student could have some knowledge about this, concern about this, I think.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폭넓은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국을 떠나서 왔다라는 점 때문에 언어적 문화적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시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 문화적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부터 심리 상담을 해 주는 어떤 전문가들까지를 같이 확보해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마인드링크이고요. 청년정신건강센터입니다. 15세에서 30세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인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그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룹으로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교정하는 그런 치료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곳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 마인드링크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광주시에서는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외국인 주민 근로자 지원센터는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위탁을 받아 지난 4월 14일에 개소가 되었고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분들,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들,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 주민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한국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9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센터에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상담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양한 언어의 상담원들이 있어서인지 이곳은 늘 외국인 주민들로 가득합니다. 일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이고 일상생활까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정보화 교육,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요. 한국에서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심리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외국인 주민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하나로 원스톱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매달 첫째 주 일요일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상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의료,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받은 통역 상담원들을 배치를 해서 그분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해드리고자 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6만 명. 대학과 우리 사회는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마련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